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또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코스닥도 지수를 올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중간 점검 들어가 보면서 매매 타이밍 어떻게 좀 노려볼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장 먼저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넷마블의 이슈를 먼저 짚고 좀 네.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블록딜을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이 카카오뱅크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넷마블은 또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정말 재팟을 계속 터뜨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잠깐 말씀을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기업이 결국은 자산을 가지고 본업에 이제 충실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네. 투자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것도 뭐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익을 낸다라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넷마블이 이번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좀 대거 매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넷마블이 다양한 사업 들을 영위하기 위한 실탄을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또 그 외에 또 다른 뭐 메타버스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들로 지금 현재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카카오뱅크 적절한 시점에서 잘 엑시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넷마블의 향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청신호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자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넷마블이 원래 그냥 그런 신산업을 제외하고는 원래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 겁니까? 그렇죠. 넷마블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넷마블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자산 가치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실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 추세가 이런 어떤 게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메타버스라든지 NFT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수요가 있는데 이런 수요를 마련하는 게 최악이 유상증자죠. 네. 주주들에게 돈을 벌리 물론 최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미래가 확실하면 유상증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은 자체 투자를 잘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향후 먹거리를 스스로 마련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자식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와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칭찬해 줄 일이 어딨겠습니까? 기특한 이미지죠. 그렇게 지금 넷마블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카카오뱅크 주주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추가적인 좀 수급 부담은 없을까? 두 번째, 넷마블이 이제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의 가치를 여기까지로 보고 네. 팔아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부담감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 불안감들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투자한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이 또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이거는 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사업 구도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악재는 물론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카오뱅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으로 인터넷 은행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상장 당시엔 밝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자본 확충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금 수요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따른 또 부담들 네. 가장 큰 게 은행이라는 것은 자본 싸움이에요. 네. 자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본 확충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익을 내서 이익을 파이를 키워가는 거 아니면 앞서 언급드렸던 증자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가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는 이익단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어서 조금 주가 실적이 가셔야 될 때까지 주가는 조금 맥을 못 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역설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투자가 급한 기업들 같은 경우 넷마블처럼 오히려 조금 발을 뺄 수 있는 현상들이 안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좀 카카오뱅크는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통해서 이제 신산업, 뭐 NFT, 메타버스 쪽, 또 스피넥스 인수하는 데 쓰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근데 넷마블이
주가가 거의 한 1년 동안 제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넷마블이 그동안 여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떤 드라마틱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네. 못했다라는 것들이죠. 뭐 신작 게임도 뭐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신사업을 나갔는데 이 신사업이 과연 성공할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업은 항상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한 전망이 없이 기업이 또 투자할 일은 만무하고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의 공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이게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게 성공할 거냐 여부는 냉혹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사실 그건 지금 뭐 NFT나 메타버스를 다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모두의 부담이 아닐까 싶네요. 부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선점 기업이냐 후발 기업이냐라는 또 부담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넷마블이 이런 시장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물론 이제 이게 뭐 100%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되고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주가의 리레이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찌됐든 넷마블 그동안 행보했었던 주가에 있어서 마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주가를 리레이팅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사실은 그래도 게임 업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새로운 게임이 재밌고 잘 되는 게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핵심은 그거죠. 네. 핵심은 결국 게임이 좋아야 되고 그 좋아진 게임을 메타버스와 NFT화 해야지 게임이 재미없는데 메타버스 NFT 아무리 외쳐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넷마블은 후발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들까지도 그렇습니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한 초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NFT 게임주들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을 반등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지 들어가도 되는 시점으로 봐도 되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NFT와 메타버스는 계속 간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변동성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긴 했었죠. 하지만 아직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저는 추세를 이제 추종하는 추세 추종론자이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분야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주인 뉴메이드라든지 이제 NC 소프트도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가상 이제 뭐 캐릭터 거래소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진화되고 분화되고 할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자의 파이가 커지면 소비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수익은 다소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된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사업이 된다라. 그러니까 이 먹거리가 되는 건 맞습니다. 먹거리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뛰어들면 그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게 된다라면 경쟁은 더욱더 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방향성은 너무 그렇게 크게 바라보는 것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넷마블을 시작으로 해서 그 신산업 NFT에 대한 흐름까지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연일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NFT로 만든 작품들이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등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NFT는 크게 수집형, 예술형, 메타버스형, 게임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유형별 대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형 NFT의 대표 종목인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수집형 NFT는 몇 개를 만들어서 정해놓고 발행하는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NFT로 만들고 거래소를 열어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주연이었죠. 배우 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대주주로 알려져서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서 향후 아티스트 관련한 콘텐츠가 성공하게 되면 연쇄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또한 버킷 스튜디오는 빗썸 그리고 초록빛 미디어와 함께 메타버스 NFT 등을 결합한 플랫폼 빗썸 라이브를 내놨는데요. 오는 20일 정식 서비스를 론칭합니다. 이러한 버킷 스튜디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르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 순이익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못한데요. 이러한 점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술형 NFT 관련주 서울 옥션입니다. 예술형 NFT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울 옥션은 미술 작품 경매를 핵심 사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000년 들어서부터 미술 작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매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고요. 서울 옥션의 자회사인 서울 옥션 블루는 얼마 전 디지털 아트 XX 블루를 열고 앞으로 NFT 작품의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디지털 아트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회사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최근 아마존도 NFT 마켓플레이스 업체 딥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XX 블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형 NFT에 속하는 디어유를 보겠습니다. 메타버스형 NFT란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NFT 사업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7년에 설립된 SM엔터의 자회사인데요.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 기술을 적용한 마이홈 서비스를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홈 서비스는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스타와 관련된 아이템을 활용해서 꾸밀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K-POP 열풍과 함께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23만여 주의 기관 투자자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NFT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뭐 NFT가 정말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관련주로는 좀 콘텐츠 관련주들 어떻게 좀 엮이고 있는지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NFT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한두 달 동안 많이 해왔어가지고 좀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게 요즘에는 그 게임을 NFT 게임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까지도 좀 확장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NFT, 메타버스 막 이러니까 막연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막연해요. 막연하죠, 이게 사실은. 머릿속으로만 이제 받아들이고 젊은 층들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디지털 자산을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화된 디지털 자산을 이거를 NFT가 붙었다고 해서 거래를 할 것인가? 서울 옥션에서는 거래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미 미술품에 여기에 NFT 기술을 접목을 해서 거래가 됐는데 물론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게임 캐릭터도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러고 이제 그 앞서 우리가 이제 넷마블 위주로 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NFT 기술에 들어가 있는 게임을 100종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 게임에 있어서 번 돈을 가지고 다른 게임을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가 또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NFT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게임 업체들이나 메타버스화하는 기업들이 수익화할 수 있는 수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어떤 지금 저희들 방송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만 좋아하는 방송들을 내가 독점 소유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국에서 그걸 NFT화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은 아니더라도 강의라든지 강의 동영상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복제가 불가능한 이런 판매처가 또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부분들이 NFT화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NFT라고 해서 지갑을 다시 열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지갑을 열었었던 부분들을 이제 화면이 바뀐다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장소나 어떤 상황이 바뀐다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추가로 돈을 그 쓴다라는 개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 많은 기업들은 어찌됐든 무한 경쟁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게 역할이죠. 그리고 표준화해야 되는 게 역할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처음 열릴 때는 선점과 표준화가 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팔짱 끼고 지켜보면 됩니다. 가장 이제 냉정한 얘기입니다만 싸움 서로 싸울 때 우리가 그 싸움에 쉽게 개입해서는 안 돼요.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팔짱 끼고 기다리다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승자하는 그 업체에 투자를 하면 되고 도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동성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NFT 사업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 선점 속에서 나만의 생태계를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 부분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도 규제가 있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활성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업과 법 규제가 이제 상당 부딪히는 부분들은 항상 있어 왔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 리스크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데 P2E 시장.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사행성 게임이냐 아니냐. 이게 참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중동 에서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행성 게임인데 국내에 또 무차별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규제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위메이드 미르포 같은 경우도 경계선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작 게임을 NC소프트가 이제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랬어요. 새로운 신작 게임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냐 했더니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게 NC소프트 당국자의 어떤 네. 말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국회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치적 일정 때문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또 규제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무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것을 또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거죠. 그 경쟁이 격화되면 소비자는 좋습니다만 경쟁이 격화되면 이게 방임으로 흐를 수가 있는 또 경제적인 문제를 또 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부 역할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어떤 정도까지 손을 보느냐라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현재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일단은 당분간 규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부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정치 일정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기업들은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때 되면 이제 생태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겠죠. 그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 우리가 카카오가 10만 원에서 70만 원 갈 때까지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그 뒤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NFT 게임 관련주들, 현재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들, 또 규제까지 체크를 봤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